자, 신욱 팀장은 오늘 하반기 주도주를 기대한다라는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어떤 섹터일까요? 어떤 업종일까요? 뒤에 그림에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번에 실적 발표 때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실적이 잘 나올 거다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나올지 정말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와야 주가가 움직일 수 있을지 아니면 실망감이 또 빠지게 될지 여러 가지 계산을 해봐야 될 텐데 자, 최준익 팀장님은 자동차 관련 종목들 좋을 거라고 보세요? 일단 지금은 좀 완성차 쪽보다는 좀 부품사가 좀 동행 성장 부각 가능성이 하반기에 들어서 좀 가능성이 좀 크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간 좀 유럽 쪽에 좀 전체 판매 대수가 그렇게 좀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판매 대수가 많지 않았던 부분들은 러우 전쟁 여파로 인해 가지고 일단 이제 부품 공급 차질이 좀 발생이 돼 가지고 좀 생산 부분이라든지 판매 부분들에 어느 정도 좀 효과가 있었던 부분들인데 일단 5월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유럽 전체 자동차 판매 대수가 112만 대를 지금은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엔 지금 유럽 쪽까지도 생산 정상화 흐름을 확실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쪽 같은 경우도 지금 견조하게 계속 판매 대수는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지금 유럽 소비자 신뢰지수만 좀 반등세가 나와준다는 것을 감안을 했을 때는 오히려 지금 추가적인 회복 역시 좀 가능한 부분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 완성차 업체들의 좀 판매세가 계속적으로 견조하게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부품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일부 부품사만 좀 특정적으로 급등을 했던 현상들이 있고 오히려 지금 대형 부품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까지는 투자 매력도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완성차 따라서 하반기에는 좀 동행 성장을 좀 누릴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가 2분기부터 지금 생산이나 그리고 판매 증가 사이클에 지금 도입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3분기, 4분기에도 생산 부분들이라든지 판매 사이클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해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상반기에만 좀 놓고 보면은 지금 대형 부품사들 같은 경우가 비용 정가라든지 뭐 원가 상승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지금 주가 흐름이 완성차 대비해서 좀 부진한 모습을 꾸준하게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올해 3분기, 4분기 때는 좀 외형 성장과 같이 좀 동행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지금 생산이라든지 판매 증가 사이클만 우리가 좀 놓고 봐도 일단 지금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가 해외 공장에 대한 가동률을 좀 올려준다고 하게 되면은 네. 결국엔 부품사들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여파가 올해 하반기에 좀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좀 투자 매력도가 굉장히 좀 높은 구간에 있는 부품사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주목을 해보셔도 좀 나쁘지 않을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2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관련 종목들을 잘 봐야 된다. 자동차 관련 종목들 실적 잘 나올 거다.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부품단, 부품 관련 회사들을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러면 최진욱 팀장님 부품주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신가요? 저는 첫 번째로 대형 부품사 중에 하나인 좀 현대모비스를 네. 지금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대형 부품사들 그리고 대형주들 중에서는 좀 투자 매력도가 굉장히 좀 높은 구간을 여전히 좀 형성을 해주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작년에 좀 실적 부분들은 결국엔 반도체 공급 부족 차질 현상들 때문에 차량 판매 대수가 좀 증가를 더디다 보니까 결국에는 부품사들 입장에서도 좀 파급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가 지금 판매 대수만 지금 봐도 정상화 흐름에 지금 확실하게 들어온 모습이다 보니까 결국 반도체 공급 부족이 완전히 지금 없어졌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악재를 좀 끌고 갈 만한 악재 부분들은 완전히 현대모비스 쪽에는 좀 없어졌다는 관점으로 볼 때는 일단 영업이 회복 속도가 좀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 기아차처럼 결국엔 전방 업체들이 판매 호조세가 꾸준하게 좀 나와주게 되면은 결국엔 부품사들 입장에서는 동행 성장을 좀 누릴 수 있는 긍정적인 여파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로 인한 모비스 같은 경우가 지금 영업 실적 부분들이 좀 전년도 부진을 좀 벗어나서 오히려 좀 큰 폭으로 회복을 해줄 부분들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올해 실적 같은 경우가 지금 전년 대비해서는 분명히 회복 사이클은 분명히 들어와 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를 보게 되면은 그 회복 사이클 부분들의 기대감이 전혀 안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일단 올해 하반기에 현대모비스가 이익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부분들을 지금은 주가가 아직 반영을 못 해주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현기차가 계속적으로 판매 호조세가 나와준다.
그러면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는 결국엔 실적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대형주 중에서는 좀 투자 내력도가 굉장히 좀 높다라는 관점이고, 지금으로서는 좀 길게 보면 한 21만 원대만 이탈 안 하면 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21만 원대만 지금 지지라인만 잡아주게 되면은 일단 27만 원 전까지는 지금 물량이 좀 많이 묶여있는 모습들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좀 중장기적으로 내가 좀 끌고 간다고 하게 되면은 27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수익 관점으로 보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자동차 부품주 대형주 중에 하나 현대 모비스를 소개해 주셨고요. 한 종목 더 체크해 볼까요? 이제 한 종목 더 같은 경우는 성화혜택을 좀 가지고 성화혜택. 왔습니다. 네, 뭐 성화혜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화신이라든지 현대차그룹의 좀 대표 공급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게 되면은 올해 1분기 이후에 2분기에도 지금 현기차 같은 경우 수출량이 지금 100만 대로 좀 육박을 하면서 지금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부품사들 입장에서는 현대차그룹에 납품을 하고 있는 성화혜택 같은 경우가 충분히 영업이익 회복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좀 매출 부분들이 충분하게 하반기에도 증가를 해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지금의 주가도 밸류상으로 좀 놓고 보면은 오히려 지금은 고평가가 아니라 좀 재평가가 들어가도 마땅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는 굉장히 멀티플이 확장이 계속적으로 될 가능성이 좀 큰 구간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전기차 생산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은 지금 신사업으로 배터리팩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신사업으로 지금 배터리팩 부분들도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매출 부분들에 있어서도 당연히 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 공급 부품사가 좀 계속적으로 하반기에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성화혜택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차례 좀 눌림이 나와주고 나서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반등이 나와주는 부분대에서 앞전에 비해서는 대금이 지금 큰 폭으로는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은 아니지만 오히려 지금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어느 정도 눌림목을 형성을 해줬는데도 지금 주가가 전혀 밀리고 있는 모습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단기 이평을 타면서 계속 저점을 올릴 가능성이 좀 큰 국면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 구간도 매수 관점으로 좀 보셔도 충분히 단기적 수익도 가져다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성화이텍, 현대 모비스 이렇게 자동차 관련 종목들 중에 아직 덜 간 종목들을 몇 개 소개를 해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하반기 주도주가 기대되는 이 자동차 관련 업종 이건희 부장님은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십니까? 최근에 이제 지난주부터 좀 관심을 좀 많이 받고 거래가 터지기 시작했던 현대 오토에버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오늘 윗꼬리를 좀 많이 달긴 했는데 윗꼬리를 단 이유를 보면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월봉인데 지금 보시면 2021년도에 16만 원을 찍고 나가고 나서 그 뒤로 이제 계속 한 14만 원을 넘어가면 계속 윗꼬리를 다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돌파하고 나서 아마 15만 원 위로 안착하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 한마디로 지금 21년부터니까 거의 지금 2년 반을 지금 계속 제자리 걸음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지금 이제 주가는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현대차가 최근에 이제 IR을 하면서 이제 뭐 인베스터 데이 때 굉장히 강하게 전동화를 강조를 시켰습니다. 현동화 강조를 했고 그 안에서 전동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회사가 여러 회사가 있겠지만 현대 오토에버라고 지금 애널들이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일단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차량용 소프트웨어 그 외에 이제 다른 자율주행 관련된 뭐 지도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현대 오토에버가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전기차가 이제 물론 단가를 싸게 만들어서 더 많이 파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테슬라가 이끌고 가고 있는 자율주행을 어떻게 현대차가 빨리 구현을 시키느냐, 얼마나 따라잡느냐가 굉장히 큰 그 이슈일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이슈를 가장 핵심적으로 이제 안에서 현대차를 키워줄 수 있는 회사가 현대 오토에버라고 보시고 27년도 지금 현재는 한 3조 이상의 매출을 작년까지 올해 예상을 하고 있는데 27년 정도가 되면 뭐 5조 이상의 매출액이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향후에 연평균 거의 한 13.6%씩 계속 성장하는 그런 회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지금 한번 고점을 벗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고 오히려 뚫고 나갈 때 따라 붙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